오늘 제가 날린 버추얼 아바타 자료를 블로그에 싹 다 올렸거든요. 진짜 50개 이상이고 40개를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고요.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날아간 캐릭터가 뭔지도 잘 모르겠는 캐릭터들도 있어가지고 아까워 죽겠는데 어떻게든 동영상으로 캡처라도 해서 올릴 예정이고요. 나머지라도 거의 다 올렸어요. 진짜 한 5개 남았나? 5개? 고생했고요. 아무것도 안 먹어서 하루 종일 신라면 하나 안 봐서 한타 이렇게 파인애플 막 원 플러스 원 육류에서 왔습니다. 좋겠다. 아무튼 찾는 라면 없어서 일단 저 먹은 신라면이라도 사왔고요. 밥 먹고 얼른 자야지. 목 감기가 안 나와서 아파 죽겠는데 비까지 오니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내일 지각하지 않으려면 생리할 때 꼭 피 안 묻게 잘 하고 찝찝한 나지 않은 마음으로 잘 오겠습니다. 작업 마무리하고 자야지. 근데 이거는 아로나인가? 그 캐릭터는 진짜 엄청 열심히 만들어서 그래도 비주얼이 많이 업된 느낌인데 조회수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 브이로그가 오히려 더 조회수가 많아요. 근데 조금 사람들이 버추얼 아바타는 재미없어 하나 보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아우 목 아파. 이제 집에 가서 밥 먹읍시다. 남은 자료 올리면서 표에 좀 잘 꾸몄죠? 이제 또 새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귀엽습니다. 어쨌든 간에 젓가락이 없어서 급하게 완전 옛날에 쓰던 젓가락 꺼냈는데 헬로베어거든요? 나무젓가락 느낌인데 사회용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겼어도 여튼 그냥 라면 먹으면서 일하기 그리고 안 어울리게 맥반석 하지만 배고파서 먹어야죠. 어쩔 수 없죠. 고춧가루에 파에다가 그래도 넣을 건 좀 넣었어요. 고추랑 아쉽게도 고추는 없었지만 청양고추 다 먹었었고 맛나게 잘 먹으면서 제가 어제 받은 이틀 전에 받은 토마토 주스도 있거든요. 토마토 주스 엄청 좋아하는데 얼음도 두 개 탔어요. 큰 얼음 먹고 시원한 게 마시면서 역시 저 토마토 주스 엄청 좋아하거든요. 맛있게 라면 먹고 열심히 또 일하겠습니다. 파이팅!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다 완성했습니다. 요거는 모든 포트폴리오 보기, 얘는 스페셜 포트폴리오 보기, 예전에 만든 아바타 포트폴리오 보기, 최근에 만든 아바타 포트폴리오 보기. 그리고 밑으로 쭉 내리면 여기는 블로그 프로필, 요거 카테고리 메뉴 이웃 커넥트라고 하나 이거를 이웃 색을 뭐 있었는데 아무튼 이웃 보기, 그다음에 저작권, 그다음에 요거 네이버 등록 요쪽으로 해서 여태까지 이제 올린 파일들도 싹 다 올렸어요. 날아간 파일들도. 이제 올릴 파일이 최근에 만든 거 몇 개, 두 개인가 세 개 남았고 없고요. 그건 내일 해도 되니까 얼마 안 남아서 그냥 내일 하고. 이쁘죠? 귀엽고? 찍하죠? 이제 자야지. 새벽 3시에요 벌써. 그리고 좀 뿌듯하고요. 안타까운 거는 날아간 아바타는 파일 복구를 했으나 오류 파일이라서 안 떠고요. 파일만 복구되고 블로그가 어차피 안 돼서 날아간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전에 괜히 영상 중에 막 좀 복구하는 방법 찾아갖고 좋아한 게 있잖아요. 헷갈리실까봐 지금 이 영상을 정리하는데 날아간 게 맞습니다. 좀 많이 아쉽네요. 근데 이제 꾸민 노트북인데 옛날에 영상 올려줬잖아요. 좀 많이 귀엽지 않나요? 여태까지 쓰고 있는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스티커로 꾸민 거. 이거는 USB. 아무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일하는 거까지 찍고 마무리할게요. 뿅! 주연이랑 토마토 주스 잘 먹었어요. 만세! 근데 아까 1시간, 그러니까 2시간 전에 사온 건데 이거 아직도 물방울 맺혀있다. 차갑지 않을 텐데. 얼음 좀 녹았나? 자기 전에 이거 좀 마시고 자고 싶은데. 컵에다가, 얼음 녹았구나. 이런. 아, 여기다, 여기다. 얼음 안 녹았다. 얼음 조금밖에 안 녹았는데, 이렇게 녹았는데.
그럼 여기 얼음에다가 판타 파인애플 맛 이거 좀 먹고 가 잘게요. 맛있겠다. 그럼 진짜 안녕. 소리만 좀 들려드릴까요? 시원하네. 어, 더워 죽겠는데. 요즘에 비 와서 그래도 좀 쌀쌀해지긴 했어. 만난 거 오고 내는 소리가 들어야 돼 역시. 얍. 안심 딸이 힘들지만. 아 됐다. 이거 쭈쭈쭈 따라줍시다. 쭈쭈쭈쭈. 이게 손을 댔어 조심조심. 조금만 따르고 어차피 컵이래 캔이라 많이 없거든요. 원 플러스 원이라서 이렇게 안마사도 같이 있습니다. 안마사 디자인도 보여드릴까요? 한탄은 아까 보셨을 거고 한탄은 이렇게 생겼고요. 안마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귀엽게 생겼죠? 밀키스랑 다른 맛인가?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 안마사 바이 환타라 쓰는 거 보니까 뭐 콜라보 있나 봐. 그래서 원플런트 원하나? 아무튼 파인애플 맛까지 마시고. 얼음을 방금 넣었고 그랬는데 시원해요. 물병을 맺혀있는 게 좀 오래갔나 봐. 캔이라서 냉장고 넣었던 게 좀 시원하게 오래갔나 봐요. 물병을 맺혀있는 거 보면. 아무튼 진짜로 전 잘게요, 여러분. 안녕. 뿅. 진짜 뿅. 벌써 시간이 7월 중순까지 왔어요. 그 중에 카드값은 쌓였고 빚도 늘어나고 반바지 짧아도 되게 야하네. 아무튼 좀 스트레스 받고 어지럽고 혹시가 다 비치나? 안 비치네. 다행이다. 윤세호 옷이 뭔데 비치면 안 되지. 아무튼 버추얼 아바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력이 늘어도 인정도 못 받는 느낌이고 그 저퀄리티라고 자꾸 그런 말 듣고 본업으로 방송을 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하고 싶은 건 많고 피곤하고 몸은 안 따라주고 건강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촉박하고 이래가지고 기분도 안 좋고 먹을 거라고는 집에 양배추랑 뭐라 해야 되지? 열무김치 있는데 맛이 없어가지고 그냥 굶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기분이 매우 매우 안 좋아요. 찡얼거리려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일상이 그래요. 너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니까 영상 찍을 때 좀 재밌게 찍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보여드리기보다는 목감기 안 나왔어. 계속 기침하죠? 기관지염도? 목도 안 좋아졌지? 그래서 막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차라리 아르바이트라도 구할까 생각 중인데 그마저도 쉽지가 않아. 뭐 내가 구하고 싶다고 얼른 바로 구해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요즘에 알바 구한 데도 없고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더 늦기 전에 공장에는 들어갈까 이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자택근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건 포기를 또 못하겠고 왜냐면 맨날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이게 너무 힘들어. 몸도 안 좋으니까 더 오히려 살찌고 건강하지 못할 때 더 우울해지고 사람이 처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력도 떨어지고 일도 더 못하고 차라리 허벅지랑 다리가 좀 천하장사에다가 팔도 안 아프고 몸도 이제 건강해가지고 잠도 잘 자고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고 이러면은 당장 일이라도 시작할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이거는 배부른 말이겠죠? 좀 급하고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쵸?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미쳐버릴 것 같아. 일단은 출근을 하겠습니다. 집에 거 가져온 게 없어. 양배추도 질릴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두부 조금 남은 거 있는데 그거 너무 조금이고 금방 입힐 것 같아. 두부 빨리 못 치워야지. 그리고 열무김치 이렇게 있는데 열무김치 산 건데 비비고 거
제가 산 건 아니고 엄마나 오빠가 샀을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맛이 너무 없어. 맛이 이상해. 새콤한 게 너무 심해서 생각보다 맛이 없었어. 비비고 건데 비비고는 만두가 맛있지. 아무튼 오늘도 출근합니다. 이거 버추얼 아바타 올리는 거는 날아간다려고 카든만이라도 해가지고 블로그에 결국 다 올렸어요. 그날 올리고 3일 정도 걸렸나? 다 올리는데 꽤 많이 등록했었더라고요. 제가 만든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만큼 많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실력이 안 될까. 물론 늘기는 늘었어. 얼굴도 줄이고 막 디테일하고 좀 더 얼굴 머리 색깔. 근데 전체적으로 엄청 예쁜 느낌이 덜한 느낌? 아쉽다. 예전 느낌이 좀 더 개성이 있긴 했어. 좀 뭐라 해야 되지? 허접했어도 지금은 손이 많이 가요. 전문가님께 느껴지는 아바타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다 나에게. 피곤하다. 일하러 가자. 네, 소범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침마로 컵라면 도시락 먹을 건데요. 밥 같은 경우는 쌀 그냥 가져갈 거고 집에서 밥을 안 했어요. 배고파요. 아무것도 안 먹었고 어제도 굶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서 이거라도 먹었어요. 배고프다. 제가 원래는 죽고 싶은 생각이 솔직히는 그냥 우울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우울해서가 아니라 그냥 진짜 가만히 있어도 많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싸움도 잡고 그냥 제가 원래 이런 표정에다가 말투도 워낙에 조금 그런 말투고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인정이라 해야 되나? 뭐 좀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그랬을 때 부딪히잖아요. 부딪혔을 때 그냥 뭔가 네 말에 동의를 못하겠다 혹은 난 이렇게 생각한다 혹은 네가 좀 내 말 들어줘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욕이라든지 뭔가 과격한 표현? 그냥 그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아도 될 일을 너무 심하게 분노하고 이러는 게 잘 별로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고 너무 서럽고 뭔가 사랑받지 못하는 기분도 들고 그래서 요즘에 진짜 많이 우울해가지고 아무랑도 대화를 사실 안 하고 싶어요. 영상도 별로 안 찍고 싶고 자살 충동이 진짜 많이 올라가고 사실 엄청 혼자 있고 싶거든요. 근데 다들 그럴 것 같아서는 참고 있어요. 솔직히 너무 많이 참고 있는데 참는 게 티났을 때 보면 또 사람들이 화를 많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에 안정이나 위로를 받지는 못하는 느낌이라 사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걸 바라면 안 되겠다. 그냥 내가 너무 힘든데 가만히 좀 놔뒀으면 좋겠는 느낌. 그런 게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우울하신 분들 중에서 주변까지도 난 너무 힘들게 한다 약간 그런 분들 있지 않나요? 가족분들이나 뭐 아니면은 완전 원수지간처럼 약간 상대방하고 많이 힘들고 그런. 사실 이렇게 뜨겁고 펄펄 끓는 물 보면 잘못 떨어뜨려서 화상 입고 싶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쵸? 우울한 얘기 죄송합니다. 근데 솔직히는 그런 것 같아. 아, 우울의 끝은 조울이라 그랬나? 갑자기 기분이 또 좋아요. 날씨도 맑고 바람도 선선하고 덥지 않고 사무실 좀 많이 더웠는데 지금 퇴근하면서 괜찮고 나 목 아파. 기침을 너무 많이 했어. 초선딸 모양 다 예쁘지 않아요? 바나나 같기도 하고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긴 한데 바나나가 맛은 있는데 좀 그래가지고 요즘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가지고
트라우마 생길 듯. 오늘 달도 떴다. 아침인데. 아, 저녁이긴 하구나. 날씨가 아침 같아. 7시인데 벌써 뭔가 쨍쨍한 여름 느낌? 물론 7월달이라 여름이긴 하지만. 그쵸? 아, 너 뿌듯하게 오늘 일했다. 가자, 제발. 제가 한건 별로 없지만요. 아무튼 좋다. 가자.